자, 이번에는 순위표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나간 팀, 떨어진 팀이 있어요. 네. 사실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시작부터 왜 이러나 싶긴 한데 한 대략 팀별로 10경기 정도, 10경기 남짓했죠. 5, 6승, 6승 팀이 있고 6패 팀이 있고 이래요, 지금 네. 그 상황이. 그래서 이게 다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SSG 5연승 하면서 제일 1위로 가 있고 그 뒤로 이제 LG 따라 붙고 있고 뭐 NC, 두산, KT 뭐 등등이 이제 쭉 위에서 이제 잘 놀고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 갔더니 삼성이랑 한화가 제일 밑에 지금 처진 상태예요. 10연 경기 때는 1등, 2등이었잖아요. 네. 하나 1등, 삼성 2등이었는데 시즌 딱 개막했더니 아 잠깐만 뭐,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10연 경기 의미 없다. 잊지 마라라고 하는 뭐 얘기도 많지만 지금 순위표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까요? 좀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위는 또 어떻게 보면 나눠져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일방적인 패배가 있는 게 아니라 타이트한 경기에서 1점 차 승부에서 지고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부터가 좀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10경기 안에서 팀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제 느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뭔가 잡아간다 그러면 남은 이제 134경기에서 충분히 좋은 또 경기력으로 좋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솔직히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부상 선수들이 네, 그렇죠. 한두 명씩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나오고 있으면서 그 플랜 B, 플랜 C가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 가지고 팀 순위가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순위표 위쪽부터 볼게요. SSG와 LG. SSG부터 가겠습니다. 개막전에서 기아 만나서 1승 1패 할 때만 해도 약간 맥카티 선수가 조금 흔들흔들 하면서 LG KT에 몰표가 나온 게 여기 이거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귀신같이 5연승을 하면서 아 이거 또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 세상을 확 바꿔버렸어요. 다음 몇 게임 사이에 선발 투수 뭐 백하티도 두 번째는 또잘 던졌고 김광현 개막전에 호투했고 지금 부상으로 잠깐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오원석도 괜찮았고 선발 나쁘죠. 뭐 방방이야 원래 잘 치는 팀이고 사실 불펜을 두고 약점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김태형 없어서 어떡하냐는 내용을 다뤘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었더니 잘해요. 6경기 첫 6경기 딱 끊으면 평자 0.76이니까 그러니까 0점대 평자가 SSG가 유일했어요. 고효준, 노경은 올해도 잘하고 있고 서진용은 구속도 회복했고 최민준 또뭐저 루키들 이로운 송영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외국인 투수 한 명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한다. 마운트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프로께서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원동력 이유가 있다면 좀 꼽아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첫 승을 거둘 때부터 클로저가 서진용으로 들어가면서 서진용이 처음에 딱 믿음을 탁 줘버리니까 모든 뭐 중간부터 해가지고 계산해서 해버리니까 예전에는 서진용이 안 좋았을 때는 김태경 선수를 썼다가 서진용 썼다가 뭐 더블 클로저를 해가지고 그렇죠. 팀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면 선발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중간 마무리까지 뭔가 안정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이 참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시즌 초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고기 먹어본 사람이 확실히 그 느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렇죠. 아까 이건 약간 여담인데 아까 마무리 얘기하셨잖아요. 야수로서 수비를 하실 때 9회 뭐말 이럴 때 9회 똑같은 투수가 계속 든든히 지켜주는 것과 자꾸 누가 없어갖고 계속 이렇게 여러 명이 올라오는 거는 수비한 입장에서 좀 영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야수들도 똑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수가 올라왔을 때는 타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오고 또 투수가 헤드넥이 걸잖아요. 그러면 땅볼도 비슷하게 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야수들도 계산을 하는데 그리고 최정 막 이렇게 일단 우승을 해본 멤버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면 뭐 어때? 막으면 되지. 뭐한점 차라 코너에 몰리더라도 막으면 되지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무서운 팀이야. 자, 그 다음은 LG입니다. 올해 LG 아마 저 팬들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게 뛴다. 많이 뛴다. 혹은 너무 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막 미디어데이 때 이제 LG KT가 이제 몰표를 받았었는데 염경엽 감독은 그냥 대놓고 올해 많이 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말 그대로 10원 경기 때
야 이런 말야구를 이런 작전 야구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선수들한테도 주문을 하셨고 한 베이스 더 가라 달려서 점수 만들어라 사실 시범 경기니까 테스트 차원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정규 시즌 개막했는데 어우 웬걸 더 뛰네 그래서 한번 숫자로 찾아봤습니다 도루가 뭐 뛰는 게 도루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도루가 가장 직관적인 지표니까 2015년 16년도에는 리그 전체 도루가 10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1058개 이후로 그 이후로는 990개 시즌도 없어요 네. 제일 많은 게 이제 2019년에 989개인데 작년은 889개니까 900개 언더였고 대략 뭐 한 8,900개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됐다는 건 일종의 트렌드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굳이 도루가 아니어도 득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근데 이제 트렌드를 어찌 보면 깨는 역행하는 이제 뛰는 야구로 이제 LG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당연히 도루 압도적으로 팀 도루 1위고요 유현 감독께 여쭤봤어요 무작정 뛰는 건 안 된다 그렇다 퍼진다 그리고 투수에 따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월 8일 경기였죠 삼성전 뷰캐논이 나왔을 때는 슬라이드 스텝 하는데 1초 2 정도 됐대요 네. 그렇게 빨라서는 못 뛴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루 신호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수아레즈 선수는 뷰캐논 선수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뛸만 하겠다 그래서 미친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절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덮어놓고 막 하여튼 달려 뭐 무작 소위 말해 닭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구보다 많이 뛰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LG에 달리는 야구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어떨까요? 일단 뛴다는 거는 네. 뭐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성공률이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저는 뛴다고 보고요. 네. 뛰어서 스코링 포지션에 만들어서 안타 한 방으로 점수를 내는 야구를 하겠다라는 거를 대놓고 헌정폭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먹힌다 그러면 굉장히 점수를 내는 방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올해 많은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걸 저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엑센 때도 감독하실 때도 많이 뛰면서도 그때는 박병호, 뭐 강정호 여러 뭐 장타력이 겸비해서 또 20 나온 선수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뛰는 야구와 장타력이 많이 겹쳐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던 거고요. LG에서는 지금 큰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뛰는 야구를 통해서 점수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 1점차 승부에서도 네. 뭐 저가 LG 야구를 보면 요소요소의 세프티 스키즈 네.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는 야구를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네. 들어서 네. 점수를 내는 야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야구를 네. 한동안 없었던 야구잖아요 또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지칠 수도 있지만 네. 부상의 위험이 아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뛰어봤지만 이게 도루를 많이 한다 해서 팀이 승리를 거는 것도 좋지만 부상을 많이 혹시나 당하게 되면 이런 우려 때문에 어느 네. 순간부터 잘 안 뛰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루에 대한 국가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잘 치고 잘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국가 점수 네. 높은 거지 그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남의 그 홈싱글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어야지만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슬라이딩하고 몸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도루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어제까지 기준이면 삼성이랑 공동 꼴찌이긴 합니다만 하나가 계속 최하위였다가 올해는 다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밑에 있으니까 좀 역으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 이제 세 번째 시즌 이번에는 이기겠다 올해는 이기겠다라는 컨셉을 잡고 들어갔어요 노시환 선수는 작년 재작년 해보니까 초반에 밀리니까 중반 이후로 커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시작부터 이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공 많이 들였죠 최은성 데려왔지 오선진 이창 데려왔지 이명기 영입했지 딱 부족한 요소요소의 선수도 채웠고 외국인 선수도 나름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아요 이게 참 2승 6패니까 팬들은 혹시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현상만 놓고 보면 아쉬운 건 맞는데 힘이 없진 않아요 소위 말해 싸움은 되잖아요 1점 차 승부 뭐 점수 많이 나봐야 4점 이내 이 정도면 사실 원찬스면 낼 수도 있는 점수들이기 때문에 초중반 혼조롭게 쭉 가다가 8, 9 뭐 연장 이때쯤에 자꾸 삐끗삐끗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사실 프로는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곳인데 네. 이게 참 이걸 희망적이라고 봐야 될지 아 또 오늘 떠졌네 라고 해서 절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이게 선이 어느 정도 잡지를 못하겠어요
뭐 그리고 투수 운영에 관련해서도 또 김태형 해설 위원님이 아주 그냥 직격탄을 이대로 그냥 써시기도 했었는데 하나 선수이기도 하셨으니까. 네. 왜 이렇게 못 이기나요? 저 역시도 올해 하나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렸고 결과적으로도 많이 바뀌어 갔습니다. 많이 지금 바뀌었고요. 이기려는 의지도 많이 가는데 일단 수장인 수비로 감독의 저도 운영 자체가 이렇게 왜 운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은데 솔직히 김세현 선수도 저도 2군 경기에서 던지는 구위도 봤고 너무 좋은 구위를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선수가 여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요. 강시환 선수가 뭐 많은 시즌을 뛰었지만 불안한 그런 클로저 역할을 많이 맡았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장시원 선수 카드를 왜 거기다 맡길까라는 좀 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뛰기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테스트는 캠프 시범 경기 때 모든 걸 끝내고 시즌 때는 이기는 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즌 초에도 아직까지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좀 애매한데 이게 하나가 이런 부분일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항상 매 시즌마다 최하위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시즌 초에 뭔가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선수들이 올해도 또 안 되는구나 또 힘들겠구나 이런 이런 바이러스도 퍼져버리면 선수단 전체에다가 그러면 하나는 또 급격하겠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초반에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올 시즌도 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뭐 불펜에 한정했을 때 수베로 감독이 그 누구도 못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운영이 좀 소위 말해 추격조, 필승조, 뭐 롱릴리프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립이 된 상태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중구난방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싸우면 되거든요. 1점차 승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나쁘지 않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점차로 이기면 참 좋은데 1점차로 자꾸 지니까 근데 이게 1점차로 질 때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선수들을 다 전력을 쏟아붓고 그쵸, 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연투, 3연투하고 하루를 쉬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시즌 초에는 보통 2연투하고 하루를 쉬어주고 리스크 어깨 무리가 시즌은 길기 때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1점차 승부를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승수를 만약에 초반에 쌓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뭔가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선수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겨우 뎁스를 만들어놨는데 또 뎁스가 없어지는 또 팀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즌 초에 이상하게 지금 좀 아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고 노력을 했으면 결과를 내가 얻으면 좀 덜 피곤할 텐데 참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결국 이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면 상세가 되는데 이게 아드레날린 자체가 아드레날린 자체가 틀립니다. 움찔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시즌 전에 한화를 5강 후보로 올리셨던 분이 옆에 앉아 계신데 그럼 한화가 정말 그렇게 5강 쭉쭉쭉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뭐 아까도 김세현 선수를 제가 뭐 대놓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수 필요합니다. 뭐 문동준 선수도 잘 던져주고 있죠. 이제 선발진 어느 팀에 와서 뒤지지 않죠. 타격 뒤지지 않죠. 또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비, 내야 수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점차 승부에서 내야들의 실수로 지금 점수를 내주고 동점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경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해야 될 부분은 내야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해주고요. 클로저라는 포지션을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맡겨야지만 저는 팀이 강해질 거라 봅니다. 또 최은성이가 들어와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노시환 선수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타선 자체는 어느 팀에 비해도 굉장히 강한 팀이고 상대 팀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꺼려하는 하나의 일세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만 잡아간다 그러면 저는 하나가 치고 올라가는 데는 저는 금방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나 선수들 이제 손이 좀 올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경기 아니기 때문에 시즌 길게 남았거든요. 확 치고 올라가는 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훅 떨어지는 팀도 나올 수 있어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 순위 싸움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되면 될수록 리그가 재밌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